국가안전보장회의는 오랜 회의 끝에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동 항법장치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것도 테러리스트들이 조절을 못하게 원격으로 설정을 하고 원격 조종을 통해 착륙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리고 공항에 착륙한 뒤 협상을 하거나 대테러 부대를 보내어 테러리스트를 진압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동 항법장치는 조종사가 항공기 이륙 전에 미리 입력해둔 데이터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의 방위, 자세 및 비행 고도를 자동 유지해주는 장치입니다. 안정 고도에 도달한 후에 오토파일럿으로 전환해놓으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특별한 조작 없이도 목적지까지 최적의 속도와 고도로 날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자동 항법장치는 만능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동 항법장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자동 항법장치는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과 다릅니다. 단어 느낌이 드는 의미와 유사성,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 노출된 조종사의 운항 장면에서 비롯된 오해인데요. 자동 항법장치는 정속주행만 가능한 거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파일럿들이 조종관과 스로틀을 직접 제어하지 않을 뿐 실제 조종사들은 각종 스위치를 통해서 항공기 조작을 이어가고 있죠. 즉 공중낙하 같은 현 상황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대응 방법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조종실이 장악된 상태에서 자동 항법장치를 통해 착륙하려는 방법은 금방 테러리스트들에게 들통이 나고 말 겁니다. 그러면 파일럿들의 목숨이 상당히 위험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테러리스트들의 의도입니다. 이전에 하이제킹은 보통 착륙 후 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협상이 아닌 자살 테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공항에 착륙을 희망하지 않는 테러리스트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죠. 거기다가 비행기 원격 조종 기술은 아직 나오지 못한 기술입니다. 물론 미 해군 등에서 테스트를 하고는 있지만 민항기에까지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비행기 원격 조종이 처음부터 실패하고 비행기는 빠른 속도로 서울 상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서울에 대피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0m 이상의 초고층 빌딩에도 모두 다 건물 밖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방위 훈련은 매년 진행하긴 하나 적극적인 참여가 전무하다 보니 우왕좌왕하여 여기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만 겁니다. 서로 엉키면서 넘어지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었죠. 미리미리 관련 인력을 파견했는데 너무나도 시간이 짧아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방송국 등에서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연공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항공 교통 건물 우발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상공에 있는 모든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켜버린 것이었죠. 따라서 상공에 있던 약 100여 대의 항공기가 모두 공항에 착륙하게 됩니다. 발생하고 있는 하이제킹이 현재 다가오는 항공기 하나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다른 항공기들도 하이제킹에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두 착륙시킨 것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도 엄연히 항공기 길이 있습니다. 특히나 한반도 상공은 세계적으로도 항공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꼽히는데요. 수많은 항공기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시간당 200대에 가까운 항공기들이 인천, 김포, 제주공항에 이착륙하곤 합니다. 그렇다보니 특정 항공기의 돌발 행동은 레이더상에 금방 잡히게 되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명령한 대로 제1방공여단과 제3방공유도탄여단은 해당 항공기가 서울 상공으로 진입하자 이를 격추하게 됩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죠. 서울 상공에서 격추를 하다보니 비행기의 잔해들이 서울 시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출항물에 의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곤 했죠. 이 출항물에 의해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태원은 모든 사건이 진정된 후 6시간 지나서야 수습이 되었습니다. 다시 항공기의 운항이 재개되었고 떨어진 출항물들은 군과 경찰,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빠르게 수습했죠. 다행스럽게도 추가 하이제킹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피해는 157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피해를 보았죠. 정말로 끔찍한 하루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라오스 항공기를 격추하는 바람에 라오스와의 관계가 악화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지만 다른 나라의 민항기를 격추하고 자국민을 스스로 죽인 것에 대해 온갖 비난이 쏟아져왔죠. 하지만 다르게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 민항기가 롯데타워를 들이받아 롯데타워가 무너지기라도 했으면 수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또 라오스로서도 테러범을 비행기에 탑승시키는 등의 원인 제공을 해버린 탓에 큰 외교적 불화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죠.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 응징을 하고자 합니다. 157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사체에 몰아버린 원흉을 찾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이 테러를 일으킨 그 테러 단체를 어떻게든 찾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보안을 더 강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죠. 무엇보다도 이제는 한국이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이 명명백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나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다행인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